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은 신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원도심과 집값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500여 세대 규모의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한 아파트. 전용 면적 147제곱미터가 이번 달 1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동일 면적 기준 넉 달 전보다 2억 2천만 원 비싸게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던 송도 집값이 바닥을 찍은 이후 반등하고 있는 것. 가격이 분명히 이제 회복 양상이 들어갔는데요. 올해 정도 보면은 거의 100%, 150%까지 지금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2% 상승하면서 1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영종 하늘도시가 있는 중구도 1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반면 원도심 지역인 동구와 미추홀구 등은 신규 입주 물량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1%, 계양구 마이너스 0.04%, 미추홀구는 마이너스 0.0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추홀구 아파트 거래량은 올 상반기 1,1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가량 감소했습니다. 거의 거래가 없어요. 입주하는 단지가 좀 많아서요. 그래서 거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신도시와 원도심 아파트 가격 차이가 소득 격차와 구매자의 선호도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나타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도시 중심으로 먼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도시 전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 간의 갈등이 있거나 원도심의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 사업이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공급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돼 양극화를 좁히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